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부부궁합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떠냐? 함께 해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달라. 그러니까 사주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부궁합, 그러니까 궁합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오늘은 한 가지 간여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이제 한 25년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뜻이 맞지 않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립이 어떻게든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서로가 갈라서거나 아니면 사별하느냐. 자,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부부궁합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일제형충파해가 있냐, 아니면 사주가 어떤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형충파해, 혹은 한쪽으로 사주가 치우치거나 식신상관이 과다하냐,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간여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는 건 뭐냐? 간여지동. 간자는 천간을 이야기합니다. 천간. 지자는 땅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땅지자. 여자는 같을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같을 여자. 동자는 한 가지 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해줘.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뭐가 같냐? 오행이 같다. 예를 들면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이렇게 천간, 이것을 천간이라 그럽니다. 하늘천자 천. 여기를 땅지자라 합니다. 땅지자. 천간, 지간 이렇게 봐요. 지지. 천간과 지지에서 여기서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렇게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짜에 배우자, 이게 본인이고 이 밑에가 배우자죠. 배우자 자리에 같은 격으로 있다. 간여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부부가 어떻냐,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같은 오행이 있다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행이 같이 있으면은 똑같으니까 부부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 그랬습니다. 호칭이나 이제 친구 같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 같으니까 좋긴 좋지만은 그것이 격이 넘으면, 도를 넘으면 오히려 이제는 질서가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만약에 남자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토가 해당이 이렇게 토가 아내 해당이 됩니다. 아내. 토가 아내에 해당인데 토 입장에서 볼 때 토가 보면은 여기서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이 밑에 있는 남편 밑에 있는 글자가 같은 오행인데 여기에 똑같은 주거 자리에 또 다른 오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본인이 남편이지만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넘볼 수가 있다. 쳐다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헷갈리죠. 이게 남편이고 이 밑에 남편 밑에 바로 또 다른 남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 이 말은 뭐냐?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주거자리에서 두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은 배우자 문제에서는 조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명리학에서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자. 여자 입장에서는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될 때 이게 남편이죠.
본인이고 여자이고 남편이 와서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것이 이게 아내고 이 아내 밑에 또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넌 본다. 똑같이 여자 남편 입장에서도 뭐냐 두 여자가 한 집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품을 수 있고 이 여자도 품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분 부부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여지동에서도 급이 있어요. 급.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경신, 신유, 임자 이렇게 있는 경우 다릅니다. 급이 있어요. 이렇게 임자나 아니면 신유나 병호나 을묘나 얘들은 굉장히 센 간여지동이고 그래도 나머지 이거는 갑인이나 정사나 무지나 이런 애들은 뭐냐 그래도 잠깐 유연성 융통성이 있다. 왜? 지지에 다른 오행이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여지동에 대한 이분은 지금 일본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몇 번 문자 메시지를 주면서 저에게 한번 사주를 좀 한번 풀어봐달라. 자기는 이름만 밝히지 말고 풀어달라. 그러면서 저에게 부부 문제, 과연 이혼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든 견뎌야 할지, 이 부분을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꼭 동영상에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도 간여지동을 갖고 있습니다. 간여지동. 이분이 일본에서도 명리 사주를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거 유튜브를 보고 한번 풀어봐달라 이렇게 제가 저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정미생입니다. 정미생. 1967년생, 그러니까 54세입니다. 54세 현재 여성이고요. 배우자 전에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거의 허물없이 지내겠구나.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은 이건 서로가 못 말리겠구나 그러겠죠. 이 사주에서 인 속에는 무병갑이 있겠죠. 무병갑. 병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 약간 유연성을 갖고 있는 지장간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태어난 것은 정미인데 갑인 일주가 갑인이에요. 그 태어난 게 신입니다. 신 자체. 신. 정이니까 신이면은 이것은 무신에 해당이 됩니다. 무신. 자, 이렇게 이제 갑인 일주에 있다.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 정미생이다. 무신이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배우자예요. 남편입니다. 남편. 사주팔자의 배우자 자리에 같은 비견이 있는데 여기가 관이 남편인데 남편이 들어오면 이게 아내예요. 아내. 자기 옆에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목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금극목하면서 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를 인 자체를 넘보게 됐죠. 이 속에 있는 을목 자체도 여기서 넘본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 얘를 더 넘보겠죠. 연상의 여자를 더 넘보겠죠. 그러니까 이 갑목 자체는 자기 아내에게 제대로 힘도 쓰지 않고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옆에만 할짝할짝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 갑목 자체와 신은 더욱더 심하게 대립이 형성이 된다. 왜? 갑목이 강하지요. 힘이 세죠. 신 자체는 약해. 여기는 목의 곧장입니다. 그러니까 얘 금 자체는 목에 엄청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이거죠. 경금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이 사주에서 이 상태 지금 이 사주를 지금 살고 있는 곳 태어난 시가 해시에 해당이 됩니다. 해시. 을해에 해당이 돼. 을해. 정미, 무신, 갑인, 을해. 자, 이제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 이분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 사주를 주면서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하냐? 못 살겠냐? 이걸 자세히 좀 분석을 해달라. 자, 보자고요. 그러면 구역 정리를 해보니까 이 목기운이 이렇게 많네. 목기운도 있네. 신 자체 금 하나가 있네. 얘 신 자체 경금 자체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원래 이 사주가 태어난 달이 편관이에요. 편관이라면 어째 자체가 신령했다. 힘을 잃었다. 일간이 힘을 잃었다. 그런데 옆에 주변 세력을 보니까 아니다. 짱짱하구나. 오히려 이 갑목은 갑목 자체가 이러한 나무예요. 경금 자체는 이때는 뭐냐면은 도끼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 출통밖에 안 돼. 조그만 그 면도칼 면도날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면도날 너무 이거든. 이런 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 톱을 갖고 얘를 잘라낼 수 있느냐? 못 잘라낸다는 거죠. 얘를 잘라내려고 할 때 얘가 더욱 신경질을 내겠죠. 와서 깔짝깔짝 하니까 힘도 없는 것이 괜히 덤비니까 얘 감옥에게는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 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선 다했고 얘는 만족 못하니까 치고받고 하겠죠. 모든 걸 아무리 예쁜 쟤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걸 이야기죠. 자, 그럼 이럴 때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간여지동이니까 부부는 좀 뭔가 냄새가 난다 안 좋겠구나. 그런데 배우자를 상징 글자를 놓고 보니까 얘가 힘을 못 쓰고 있네. 그러면 얘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이 세력이 더 강해질 때 빠방 난다는 거예요. 빠방. 그걸 누가 알려주냐? 대운이 알려줘. 대운이. 대운을 보자. 여긴 칠대운이더라고요. 무, 기, 기운, 경술, 신의, 임자, 개축, 갑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갑인, 대운 자체가. 그러면 보자, 대운을 보자. 7이에요. 7, 7, 17, 27, 37, 47, 57, 현재 54세. 개축 대운에 들어왔다. 47에서 57. 오, 이건 백호 내 살에 들어왔네. 뭔가 냄새가 난다. 축이 들어왔네. 축미충을 때렸네. 와, 축미충을 때리고 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의 기운 자체가 많아졌네. 금이 많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세진 것이 아니라 금의 기운이 많아지면 얘네들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아하, 이때는 남자로 인해서 이 갑목 자체가 남자로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다. 이거니 이 속에 엄청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글자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얘보다도 금방 지나면 갑인이 똑같은 57에서 67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갑인 자체가 이건 뭐냐 똑같은 갑인이 들어온데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얘가 왕따 됐는데 이놈이 들어와서 인신충 때리고 있는데 얘가 인신충을 때리고 있다는 또 때리고 있다는 거겠죠. 아하, 이때는 못 살겠구나. 이 사주에서 보여준 죽어도 이때는 못 산다. 살면 한 명을 빠방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저는 이 사주에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내줘라. 언제? 신축년, 이민년, 이민년 이 상이 넘어가기는 힘들다. 2022년도 넘어가기는 힘들다. 신축년에서 여러 가지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죠. 이 축 자체에서 축이 들어서 올 10월에서 11월 7일에서 내년 11월 7일 사이 신축년에는 이 사주가 남자 문제, 배우자 문제가 골잡고 이민년에서는 이 사주는 결국 뭐냐? 결별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는 결별하라! 이혼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는. 이혼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사주가 과연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화해 기운 자체인데, 자식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못 어울려요. 질문도 이분이 이야기했지만, 자식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다. 근데 사주는 그래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놓아주어라. 서로가 놓고 살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앞에 또 큰 다른 교훈이 있으니까, 이 57세에서 67세 사이에 혹시라도 또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만나봤자 그게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인생 이제 뭐냐?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주라. 남자는 이 사주에서는 남자는 이제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이상 크게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나 좋은 점은 있더라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내년 신축년에는 이 사주가 어쨌든 돈과는 관련이 있더라. 재수는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 혹시 부동산이든 뭘 있으면 한번 사재켜라. 아니면 부동산에서 투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라. 일본에 투자하든 한국에 투자하든 아니면 어떤 거든 문서에 대한 계획은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해 신축년에는 혹시 부동산 매도한다면 그건 100% 이루어진다. 어느 해에 진술충미 달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려지동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가려지동을 갖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건 일단 배우자 문제 좀 그런 결함이 있다. 그런데 누구나가 가려지동에 대해서 이혼하고 사냐? 아니다. 유연성,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이 사주는 뭐냐? 가려지동이 된 배우자를 상징 글자 너무 약하고 운에서도 이렇게 약하게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못 산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언제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 이걸 끝내야 하느냐? 명리에서 설명할 때 저를 끝내라! 이 사주는 끝내주는 것이 상책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